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권용찬 기자입니다. 고령 인구 및 다수접촉 직업군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난 2월부터 처음 시작된 이후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1차 백신 접종자 수는 1,500만 명을 넘어섰고 백신 접종 불확실성에 대한 초기 불안감 또한 감소되는 모습입니다. 취재진이 찾은 경기도 고양시 덕유동의 한 의원에서는 자녀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을 통해 백신 접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접종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간편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심적으로 괜찮다, 괜찮을 거다 하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빨리 이제 이런 맞을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겨서 저희가 이제 정상 생활을 해서 좀 더 나라가 이 힘든 시기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약 1,000회 가까운 백신 접종을 시행한 장명환 전문의는 시민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컸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정부에 대한 믿음도 어느 정도 있으셔서 다들 걱정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 속도가 빠르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만한 백신 수급과 접종 확대를 통해 마스크를 벗고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고픈 온 국민의 바람은 너나 없이 모두가 하나입니다. 혹시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